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0일 내일부터 설날이고요. 차에 타고 본가에 가는 중이에요. 어, 뭐. 왔어요. 아이고, 첼시. 본가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짐 풀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김치찌개 남은 거 있어서 계란 후라이랑 햄이랑 같이 밥 먹고 한 2시간 정도 수다 떨다가 잘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이어리. 제가 올해부터 쓰기 시작하는 다이어리예요. 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자기를 약속해서. 저희 집에 제 방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찍 숙소 생활을 시작해서 다른 가족들이 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전을 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노릇노릇 익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왜 딴 맘을 안 사는 겨? 아빠 일거리 주려고. 딴 맘 일부러 안 사는 겨? 요즘에 깐밤 깐은행 잘 나오던데. 이걸 어머 모두 붙여야 된다고요? 6전. 6전이 마지막인가? 동태전? 두부도? 어. 짜잔. 오늘 저희 집에서 만든 전입니다. 아니 6전. 동태전이랑 두부. 내일 먹을 갈비. 여기는 삼색전이랑 호박전. 제가 좋아하는 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심히 만들었죠. 엄마 지인분한테 피카 파이를 받았습니다. 피칸. 피칸? 응. 좋아요. 난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지금 산소에 왔습니다. 산소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산에 제일 높은데 올라가서 인사들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알레리 꿀레리 진짜 봤대요. 지금 영화를 보러 출발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바타2를 보러 갈 거고요. 형아가 차를 태워서 가지고 있어요. 아, 원래는 삼남매끼리 보러 가기로 했던 영화를 친형이 약속을 빼가지고 저랑 누나만 영화를 보러 갑니다. 몇 시 영화였죠? 8시. 저녁 8시 영화라 부지런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7시 반이고 한파주의보가 오늘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여도 저의 영화 보러 가는 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영화관이라 매우 설레고 떨립니다. 그럼 안녕. 아, 근데 여기 뭔가 다 그대로다. 아, 제가 지금 영화관 건물을 약 4, 5년 만에 왔는데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달콤이랑 더블치즈 어때? 콜라도 라지가 있네. 누나는 미디엄이면 돼? 콜라? CGB 콤보를 한 다음에 저 콤보에서 반반으로 바꾼 다음에 콜라 하나를 사이즈 업 시킨 다음에 스낵을 이제 그걸로 그 다음에 나초를 추가하면 될 것 같아. CGB 콤보 맛있겠죠? 달콤한 맛이랑 더블치즈 그리고 제로콕 그냥 콕 나초. 영화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엄청 넓어요. 지금 광고 중인데 광고 끝나면 이제 카메라도 끄겠습니다. 네, 영화를 다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 한 줄 평. 10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넘친다. 세 글자 평. 미쳤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제가 4D로 보면 멀미가 좀 나기도 하고 좀 어지러워서 못 볼 것 같아서 일부러 2D로 봤는데 지금 후회하는 중입니다. 4D로 볼 걸. 그래서 기회가 되면 4D를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아바타 3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바타 후기는 이 정도.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춥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6도거든요.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 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이제 저녁 먹으러 왔고 여러분에게 많이 추천을 드렸던 오리고기집에 또 왔습니다. 인천에 오면 꼭 서울 가기 전에 들리는 필수 코스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멤버들이 남겼던 사인들이 그대로 있네요. 지금 고기가 다 익어졌습니다.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짜잔, 제가 항상 먹는 오리고기. 진짜 찐 맛집. 네, 소스 찍어서 강아지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밥을 다 먹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집 가야지. 지금 백화점에 왔습니다. 밥 먹고 가족들이랑 걸으면서 구경도 하려고 백화점에 왔어요. 아동복 코너에 왔는데 옷들이 너무 아기자기 귀여워서 제 주변에 아기는 없지만 그냥 사고 싶어요. 여기들 신발이 요만해. 진짜 한 뼘만 해, 한 뼘.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안에 갤러리가 있네요. 그림이 엄청 예쁘다. 곰돌이가 있네?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있네? 나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갤러리에서 나왔습니다. 엽서를 샀어요. 제 건 아니고 저희 누나 겁니다. 엽서가 귀엽죠?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바로 서울로 가요. 사실 아까 짐을 다 싸놔가지고 가서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안녕. 철수야, 갈게. 안녕. 숙소 가는 길 너무나도 짧았던 연휴. 숙소에 도착.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사실 길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푹 쉬어가지고 컨디션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달려봐야죠. 또 찰스도 오랜만에 보고 대신 좀 아파가지고 얼굴이 많이 다쳐서 일부러 영상은 찍지 않았어요. 연휴 동안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었고 잠도 진짜 많이 잤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꼬박꼬박 잔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정말 재밌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템페스트와 화이팅! 그럼 안녕! 빠이빠이! 응?